자, 미국의 7월 CPI를 지금 서프라이즈다라고들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잭슨 홀 미팅까지 기존 스탠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고 자, CPI 서프라이즈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함께 분석을 해보시죠. 투데이 분석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물가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안 할 순 없지만 뭐 물가 얘기보다 중요한 허들은 좀 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시장 얘기부터 그럼 이제부터 좀 계속 또 달려가는 건지 아니 너무 기대했었던 것들이 이제 내일부터 또 잠잠해지는 건지 이것부터 궁금해요. 네. 네. 이제 그 네, 기술주를 조심해야 될 때가 왔죠. 아, 특히 뭐 기술주 중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 수혜를 입었던 넷플릭스나 로블록스나 페이팔 같은 종목들. 그것을 설마 넷플릭스나 로블록스, 페이팔 이런 것들을 다시 고점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종목은 정리하기 위한 반등이다. 제가 밑에서 이미 그때 믿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제 이쯤이면은 믿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V자 반등이 확실히 지금 눈에 보이고 향후에 뭐 몇 년 뒤에 그 기술적인 분석의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사례가 되겠죠.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침체권에 빠진 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고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니 무슨 경기 침체니 이런 것들의 뉴스에 휘둘려가지고 판단을 안 하면은 그 보는 거를 믿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4대 지수에서 그 기술적 분석이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확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V자 반등이 눈에 보일 정도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베어마켓 랠리로 폄하했었던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2008년처럼 경기 침체로 가는 경기 침체로 갈 때도 반등 나왔다고 팍 뿌려졌다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거기서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우겨서 만약에 틀리면 정말 망신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강력하게 계속 얘기를 했을까? 만약에 고무줄이 끊긴다면, 고무줄이 끊기는 거라면, 세계 금융위기가 오는 거라면, 제가 그, 뭐, 미국에 3배짜리 많잖아요. 역으로 가는 거 3배짜리. 거기에 투자하라고. 근데 서학개미 분들이 그 역으로 가는 3배짜리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셨어요. 그 바로 그 시점에. 그런 것도 하나의 요소였고 뭐 RSI가 2008년 이후 세계 경기 침체 이후에 가장 침체권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확률적으로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거였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45년이나 50년에 가서 만약에 그렇게 루비니 교수님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떠들면 스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네. 그 하락 베팅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락 베팅한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올라갈 만한 근거를 얘기해 주는 게 좋죠. 뭐 V자 반등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균 반등이 그러니까 베어마켓 반등이 13%였거든요. 이거 못 뚫으면 다시 이제 랠리가 베어마켓. 주춤해진다 했는데 어제 보기 좋게 200일선도 뚫어버리고 테크니컬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예. 그 테크니컬 분석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미가 밑에서 반등이 저 정도는 의미가 있는 반등이 아닌가요?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 근데 뭐 이제는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강했던 것들은 조심해야겠죠. 예를 들어 뭐 반도체도 난이겠죠. 엔비디아 같은 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엔비디아 조심하고. 그렇죠. 코인 때문에 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코인이 지금 뭐 그 코인을 채굴하려고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올랐던 것 지금 그냥 용산이나 뭐 용산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인터넷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래픽 카드 다 가격 폭락하고. 근데 이제 유동성 지표로 코인을 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긴축을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좀 줄어들어서 이제 코인에 대한 영향력이 또 줄어드는데 그럼 긴축을 좀 완화시키면 코인이 어저께 또 코인 엄청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엔비디아가 7% 가까이 오른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 정점까지는 엔비디아가 가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넷플릭스도 OTT 가입자가 아무리 늘어도 그 정점으로는 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 그 막 연예인들도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전성기에서 최고치를 찍고 나면은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바로 또 최고치를 경신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슈퍼스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런 확률로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미국 4대 지수가 10개월 선 넘기가 힘듭니다. 이번에. 아. 네, 저기 저희 소장님 스타일 좀 적응이 되세요? 앵커님?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네, 분이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때 정점을 찍었던 스타는 또다시 그때의 영광을 찾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저희가 지금 가장 기대하는 게 미국 시장의 랠리가 우리 시장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장 고민을 많이 안겨줬던 반도체 주식에도 그 업황의 어떤 온기가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인데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 글쎄요. 우리나라는 안 맞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안 맞아요? 그쵸? 안 맞는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시장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섹터를 맞추더라도 우리한테 연동이 안 되는 거. 제가 미국 증시의 섹터는 그걸로 골랐잖아요. 헬스케어를 골랐잖아요. 네. 근데 헬스케어를 골랐던 이유는 그 논리였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말에서 저는 힌트를 이미 얻었던 거고. 네. 제가 말하면 안 믿겠지만 세계 최고의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을 믿었어야 되는 거고. 처음에 코로나19 그 한창일 때 화이자에 가서 얘기했던 사례 많이 말씀드렸죠. 화이자 대표랑.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코로나19 다음은 암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모더나 같은 거는 폭락을 해도 화이자는 계속 오르잖아요. 만성 질환자들이 계속해서 미뤘단 말이죠. 병원 진료를. 지금 병원 진료를 받으러 나가니까 만성 질환 그리고 암 쪽에 그 강점이 있는 제약 섹터들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연동이 안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의 위상과 업력 자체가 그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비빌 때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 때문이지 제약 쪽이 워낙 강했고요. 제약이 방어적인 성격으로 강했다? 올라갈 때도 제약이 강하고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방어적인 성격만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그렇죠. 비메모리 반도체의 중심이 되어야지만 그렇죠. 지금 시장의 중심으로 갈 수가 있는데 자 삼성전자는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예. 자 TSMC를 따라잡기에는 힘들다. 네, 지금 힘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요 주가의 탄력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소장님이 그 반도체나 이제 엔비디아 얘기하시면서 한번 인기를 끌었던 그 연예인은 다시 그 영광을 찾기 힘들다 그랬더니 저희 제작팀이 유재석도 있지 않냐? 유재석 반박론. 아, 유재석 씨는 제가 예, 여기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석 씨. 그 얘기하시는 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긴 사이클로 20년을 보더라도 이 주도주는 항상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뭐 통신주 왔다가 아, 2000년대 그렇죠. 중반에는 에너지, 맞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차화정, 맞습니다. 자동차, 예. 그리고 화장품, 반도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시세를 줬던 주도주가 다음 주도주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왜냐하면 주도주가 되었었던 상황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빠지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 시대가 바뀐 상황을 이제 적응해 나간 기업이 차기 주도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전의 시대 뭐 코로나 이후의 시대나 이런 거를 풍미했었다면 또다시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가겠지만 그건 아니라면은 이제 주도주가 안 된다 연예인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 부분이라서 예. 근데 반도체도 이제 저희 어제 동일하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거 좀 짧으면 한 달 정도 봐야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제 공급 이슈가 또 워낙 많이 제기가 됐고 일단 메모리 가격 자체가 하락세를 멈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3분기도 15% 하락을 본 또 4분기에도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반등이 내지는 주도주가 되기에는 힘든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하락세로 가게 되면 시장은 또 없는 거고 그렇죠. 약간 뭐라 그럴까 밸류에이션 매력 쪽으로는 그냥 옆으로라든지 아니면 좀 에이. 버텨주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예. 저는 기대나 전망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대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굳이 그렇죠. 반도체주를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사석에도 그렇죠. 한 바 예, 있고 예. 소장님도 지금 보니까 개인 방송에서 삼성전자 산 분들 엄청 혼내셨다고 그런 반도체주에 대해서 확실한 비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매력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외에 또 어떤 종목군들의 매기가 확산이 될 수 있을지 다음 네. 이슈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저희 어제 오전 방송에서도 저희 지금 6시 새벽 방송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오면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업종과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게 될까? 저희가 가장 먼저 이 이야기에 서두를 틀었고요. 그 뒤로 모든 방송에서도 언급을 하면서 네.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을 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과 섹터가 좀 다릅니다만 네. 신 소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수혜 섹터가 뭘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원전을 이제 봐야겠죠. 원전이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가야죠. 지금 뭐 현대 미포조선을 필두로 해서 조선주 중에서 제일 강하잖아요. 완성주 중에서. 그리고 맞아요. 사실 태광, 뭐 지금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BMT, DK락 피팅주들 미리 다 말씀드렸던 거고. 피팅주식, 그렇죠. 그리고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이택과도 LNG 보냉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지금 그 새로운 정권 들어서고 정책 관련주로 다들 원전주랑 건설주 뽑았다가 그렇죠. 지금 다 역으로 가버렸죠. 오히려 태양광 풍력이 떴죠. 이전 정권에서 태양광 풍력하고 원화 원자력하고 원자력 안전위원이 원안이랑 그 지금 그 탄소중립위원회라고 탄중이랑 둘이 맞부딪히는 바람에 새로운 정권 들어서서 탄중이가 완전히 죽을 줄 알았더니만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솔루션에서 지금 하나 Q셀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하나솔루션 급등했지.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급등하고 그다음에 풍력에서 또 삼강 M&T CS윈드가 급등했단 말이죠. 그다음에는 바로 저기 LNG 쪽 관련해 가지고 피팅 밸브, LNG 보냉제 다 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다시 쏠렸잖아요. 원전에서 수급이 싹 빠져나가 갖고 이쪽으로 포커싱이 또 다 맞춰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 이번에 정권에서 원전이랑 건설 민다고 했는데 실패했네. 이럴 때 또 역으로 가죠. 지금 여기서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삼강 M&T, 아까 LNG 피팅주 어제 급등한 것들 이거 바로 여기서 또 추격으로 가면은 역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원전으로 가야죠, 다시. 맞아요. 그동안 신재생 얘기하면서 사실 신재생에 이제 원전이 이제 또 들어가거든요. 유럽에서도 포함시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못 간 게 사실 원전이긴 해요. 기대만 있었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뉴스가 플로어가 좀 부족했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전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지만 네. 한전 그룹주들도 있잖아요. 한전 맞지, 그룹주란 말이 표현이 맞는 건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어디를 더 집중해야 돼요?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낫겠죠. 한국수력 원자력이 있지만 한국수력 원자력 자체가 상장되어 있진 않고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지금 솔직히 아무리 많이 올려도 적자가 안 되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전력요금이랑 도시요금은 바로 고지서로 날라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그 여론 때문에 올릴 수가 없고요. 특히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원전 세일즈를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수혜가 어제도 현대건설하고 현대건설이 네. 일단 급등했죠. 현대건설이 네. 고리 1호기부터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시공을 가장 많이 한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키를 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바이든 대통령이 갔는데도 무슨 바이든 대통령이 뭐 놀림감이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중간에서 완전히 키를 쥐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예. 사우디가 왜냐면 사우디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러시아를 누르려면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되는데 원유가 중동에서 결국 그 갖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러시아랑 지금 이 어떤 이란 그 사이에서 사우디가 요걸 밀당을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이제 여기서 원전을 만약에 사우디가 늘리면 그게 되잖아요. 이 원자력은 사실은 더 발전을 하면 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란을 지금 견제해야 되니까 우리도 견제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럼 만약에 우리를 만약 견제하면은 지금 너네 러시아 때문에 우리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우디가 5월 달에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에 12조 원 규모의 원전 2기 건설 이사를 타진하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송부했는데 한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중에 프랑스는 원전이 비싸고 중국은 사막에서 지어본 적이 없대요. 네. 거의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국, 러시아로 좁혀졌는데 예. 한국도 문제예요. 지금 한국 수력 원자력이 지금 APR 1400이라는 게 수출 모델인데 이게 우리나라 자체 기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적재산권 문제가 굉장히 크게 걸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봤는데
여러 그 보이스에서 다 의견이 또 달라요.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 그걸 무시하고 수출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원전 업체인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도입해서 개발했다는 이 주장 때문에 미국의 원자력법에 의하면 마음대로 수출을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웨스팅하우스 자기네가 따내려고 할 수도 있는. 예. 대신에 지금 이 그 한국을 이용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아니면 팀으로 들어가면은 한국이 수주할 가능성이 또 높다. 굉장히 높다. 아까 높다. 프랑스랑 중국은 배제된 상황이고 러시아는 또 이 만약 사우디가 밀당은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러시아 손을 확 들어주면 미국의 미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냥 약간 이거 그거 같아요. 연인인데 두 명의 저기 사랑을 받는데 그렇다고 두 명을 다 포기하기는 또 싫고 어느 쪽으로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은 이 밀당을 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미국과 잘 협의해서 예. 이 사우디 거를 따내야 지금 예, 원전 쪽에 태양광 풍력이 완전 눌려 있는 이 주가의 상황이 예. 어떤 반전의 키가 요게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대표 알겠습니다. 주식은 사우디의 수주가요. 예, 대표 주식은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예, 가장 좀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이제 이 원전 얘기하기 전에 이제 헬스케어 얘기를 좀 해주신 아, 게 제 기억이 나서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사실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헬스케어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주도 그러면 같이 가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직관적인 이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CB, 즉 전환사채 공포로 인해서 아, 올라갈 타이밍에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들도 제기하더라고요. 어떤 네.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가기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우리나라 바이오는 가기가 힘들고요. 아 그래요? 이거 너무 힘드네요 진짜 이거. 바이오 중에서도 좀 해볼만한 거. 어제 얘기가 안 그래도 네. 다음 주에 네. 화요일인가요? 예. 그 빌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코로나 방역 체계를 칭찬하면서 제2의 어떤 그 팬데믹에 관련해서 한국을 조금 모범 국가로 한다. 그러면서 SK바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그건 대형주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바이오 전반에 좀 중소형주에 대한 얘기가 더 좀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 CB가 참 많긴 많네요. 이게 그 전환사채잖아요. 네. 채권인데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주식이 좋아야죠. 그렇죠. 주가가 올라야죠. 주식이 안 좋은데 뭐하러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이 주가가 지금 다 안 좋거든요. 바이오는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 거의 뭐 아, 이 정도는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신라젠이 만약에 상장 그 유지 결정이 된다고 하면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돼도 문제인 게 지금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끌어다가 썼는데 이 돈들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도 싫을 정도로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예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소속사도 없이 정말 나는 하나의 꿈만 가지고 정말 생선가게 밑에 임대료 싼 반지하에서 열심히 지금 춤추고 노래를 하고 뭐를 바라보면서 가는 연예인 지망생이 우리나라 바이오고 거기서 이제 이끌어주는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유한양행이나 대웅제약이나 한미약품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런 회사들 눈에 들면 그나마 반지하 생활을 벗어나서 사옥에 가가지고 제대로 된 스타일리스트 붙이고 춤꾼 붙여가지고 연습은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뜨면 이제 외국에 진출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엄청나게 험난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그 연습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 연습생들이 약간 나쁜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지금부터 들으시는 분은 이거 엔터테인먼트 네. 회사 얘기인가? 이럴 수도 있어서 왜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요. 즉각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알아들어요. 왜냐면, 6시 40분 일어났는데 엔터주사에 대해, 알고 봤더니 바이오네. 그러니까. 원래 신소장께서는요, 반도체도 피자의 비율로 아,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끝까지 들으시는 분은. 그렇죠. 저런 논리로 얘기했구나 했는데. 그러면 결론. 예. 네. 바이오주를 투자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바이오주는 정말 분석을 잘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정말 말아라. 분석을 잘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100% 알지 않으면 차라리 아까 말한 대로 차순위는 네. 우리나라 한미약품 대응제약 유한양행에 투자하는 거고 제약사. 그것도 제약사. 한미약품 대응제약 유한양행에도 못 믿겠다.
그러면은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결정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연습생들이 아까 살짝만 더 얘기하면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지원을 해준다고 내가 좋은 소속사에서 뽑아간다고 하니까 그거를 막 이용해서 나쁜 마음을 조금 이제 기획사에 들어갔다는 그것만으로 이 방탕한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바로 퇴출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 일단 오늘 소장님이 갖고 오신 그래도 시장이 올라갈 때 예. 흐름을 탈 만한 건 역으로 원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이미 지금 피팅주 밸브까지 갔다는 거는 조선주에서 낙수 효과가 벌어져서 6개월치 밑으로 떨어지는 데까지 다 돌았다는 얘기고 네. 이제는 좋습니다. 원전 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예. 원전이다. 예. 그 아까 조선주 기자재주가 쉴 타이밍에 예. 다시 접근해보는 방식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저 계속 방송했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피팅 관련 주식 꾸준히 주장하셨는데 저는 살면서 피팅 슈퍼사이클은 처음 들어봐요. 요즘 고유가, 뭐 중동플랜트, 조선업 포항 이런 게 다 묶여서 피팅 주식들이 정말 좋은데 이제 저희는 이미 오른 주식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원전 주식의 차례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네, 엄청 대한. 눌리고 있죠. 네, 저러다가 한번 튈 때 정말 강하게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두산 길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길목 지키자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분석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